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고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루미날 4 관련된 영상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핫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한을 합성하는 방법 알려드려 봤고요. 두 번째는 인물 보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물 사진에 있는 피부 잡티라든지 여드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얼굴 변형이라든지 눈 크기 확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루미날 4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기능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기능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핵인싸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객체 삽입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그 기능인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루미날 4에서 만들어 놓은 안내 영상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 기존의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오로라를 입힐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름과 달을 입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현실적인 사진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사진 속에서 클릭 한 번으로 달을 넣을 수가 있고요. 구름도 넣었죠. 여기 뉴욕 타임스퀘어인데 여기에서 로켓 출발하는 그런 장면까지 넣을 수가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루미날 4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필수로 갖고 갈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루미날 4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미지 폴더 추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 담긴 폴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쫙 뜨게 되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확대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이미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보정이 끝난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무지개를 넣었고요. 두 번째는 오로라를 넣은 아이슬란드의 사진입니다. 제가 아이슬란드를 갔는데 하늘이 진짜 이랬어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저는 오로라를 보러 갔는데 오로라의 오자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루미날 4를 활용을 해서 드디어 제 꿈을 한번 이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좀 비현실적으로 꾸며본 그런 사진이고요. 이게 바로 원본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예쁘게 보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그런 뉴욕의 풍경 사진이고요. 여기 손톱다를 넣었어요. 되게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뉴욕 사진인데 여기에는 달이 아니라 이렇게 불꽃놀이를 한번 넣어서 꾸며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바뀔 수가 있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기존 원본에서 색감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크리에이티브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하늘들을 이렇게 클릭을 한 번씩 할게요. 그러면 하늘들이 자동으로 입혀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늘이 들어가 있는 폴더를 클릭을 해서 하늘 한번 쫙 보세요. 그 다음에 사진, 요 사진과 아, 이 하늘이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선택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스크5라는 하늘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늘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호라이즌 블렌딩은 최대한 한번 높여서 진행을 해볼게요. 아, 너무 높였나? 한 요 정도로?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조명 장면을 좀 높여서 오케이, 하늘 색감과 기존 색감의 색감을 좀 맞춰주고요. 그 다음 하늘 온도는 조금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보랏빛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노출을 좀 어둡게 해서 달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최적화 시켜봤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인공지능 Augmented Sky, 바로 객체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객체들이 기존 그런 루미날 4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루미날4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로로 들어가시면 Sky SFX라는 폴더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폴더가 뜨는데 알파 블렌드는 여기에다가 PNG 파일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폴더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JPEG을 넣을 수 있는 폴더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 두 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Moon by TY1. 이게 바로 제가 넣은 그런 달의 사진 되겠습니다. 요 사진도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제한되어 있다고 막 좀 한계가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미지를 다운받으시거나 직접 찍으시거나 해서 늘릴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배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방향도 이런 식으로 바꾸고 크기는 좀 작게 만들어서 Empire State Building 머리맡에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너무 크면 좀 비현실적이니까 한 이 정도로 넣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좀 높여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그 투명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100을 줄게요. 조명 변경은 여기 기존 하늘에 있는 색감과 이미지의 색감을 맞추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변경을 최대한 주게 되면 이게 보랏빛이 좀 물들어간 그런 달로 변하게 되는 거죠. 따스함은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노란색, 그리고 왼쪽은 파란색의 그런 색감을 입힐 수가 있는데 저는 이미지 본연의 색감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정밀 보정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높이면 좀 더 디테일한 게 살아나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자, 디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완전 포커스가 나간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저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달을 두 개를 삽입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자연스러운 달로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넣은 달은 이런 식으로 뿌옇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달은 레이어를 들어가서 플러스를 버튼을 누르면 여기 새 스탬프 레이어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한 개 더 만들어 주셔야지 객체를 하나 더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티브 들어가서 객체 선택에 똑같이 달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죠. 객체 배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고 크기도 줄여주고 그리고 방향을 완전 똑같이 맞춰줄게요. 된 것 같습니다. 크기는 조금 줄여서 뿌연 달의 표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좋아요. 조금만 더 줄일게요.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디포커스를 약간 줘서 달이 진짜 현실성 있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표면이 드러나는 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객체 배치 꺼주고 이거 완성된 달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완전 이쁘죠 여러분. 은은한 그런 역광의 모습과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달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 한번 배치를 한 그런 완성된 사진의 모습이고요. 보정 전, 보정 후. 자,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찍은 사진이고 불꽃놀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터스크5죠? 다른 거는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빠른 속도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이어워크 같은 경우를 띄우고 난 다음에 이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객체 배치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정을 하고 적절한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를 할게요. 다시 들어가서 객체 선택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를 좀 더 추가를 해서 객체 배치를 눌러주고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쁘죠? 다른 걸 넣을게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줄여주고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기존 원본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불꽃놀이하는 화려한 사진으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보정을 하고 이번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은 오렌지 알토가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뭐 굳이 그 하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좀 더 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고급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하늘 노출을 좀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조명 장면을 좀 많이 넣어서 좀 더 이제 야간다운 그런 사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객체 선택에서 오로라를 바로 한번 입혀볼게요. 자, 여기 오로라와 그 하늘의 그 대비가 너무나 뚜렷해서 약간 빛성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봤는데요. 그래서 조명 그 양을 약간 줄여서 투명성을 좀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조명 변경도 약간 넣음으로써 그 하늘의 색감과 매치를 시켜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디포커스도 약간 줌으로써 오로라가 갖고 있는 그런 부드러움을 좀 더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완성된 모습의 오로라 사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구매 링크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제공하는 태형 작가 구매 링크를 누르게 되면 할인이 적용이 된 이런 패키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키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제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기 있죠. 여기에 TAE를 누르고 적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기존 169불에서 159불로 10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할인받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루미날4 프로그램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게 평생 라이센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 이런 것들은 매월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루미날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구매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멋진 프로그램들을 평생 쓰시면 더 좋은 구매 선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태형 작가 채널의 루미날4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도 꼭 참고해서 이번 프로그램 완벽 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도 우리 재미난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